조주희 네. 득점 실패. 자 스크린에 어떤 강도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1대1로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거든요. 지공 상황에서 움직임을 잘 살릴 수 있는데 오늘 부산대학교는 당국대 공격 다 끌어냅니다. 이수아 달려주고 있죠. 역습이에요. 본체네요. 득점합니다.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. 예. 자 워낙 당국대가 지금 공격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상대에게 너무 또 쉬운 이런 속공 득점을 허용하는 부분. 좌우를 살핍니다. 핸즈오프. 자 공체 넣어줍니다. 네. 근거리 마무리. 자 계속 돌파를 막아내는 과정. 득점 수준 퍼트를 냈고요. 예. 자 반면에 당국대학. 그렇죠. 네. 자 레이업 득점 고은채였습니다. 먼 거리 달려와서 득점까지 만들어냈던 부산대학교 고은채였. 자 반면에 당국대학교는 득점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겠. 한 집계수가 3개가 됐고요. 속공의 차이에서도 좀 많이. 예. 특히나 이렇게 또 상대 작전 타임을 유발했다는 건 선수들에게 네. 자신감이 되고 있습니다. 네네. 뭐 비록 뭐 첫 경기에서 출발은 좋지 못했지만 예. 역시나 부산대는 어떤 사실 뭐 부산대학교라면 뭐 그대로 공격 이어갑니다. 지금 뭐 워낙 자신감이 있었고 스피드가 붙었기 때문에 뭐 큰 신장의 예. 게임을 많이 시도하지만 이 안쪽에서 득점은 조금 떨어집니다. 쿼터까지 마무리됐습니다. 스코어는 34대 에서도 조금 더 안정감을 가져줄 필요가 있고요. 박정원 코치의 표정에서는 상당히 여유가 묻어납니다. 예. 되지 않았지만 자 그래도 자 오세훈 선수의 좀 특유의 좀 재빠른 움직임들이 나와줬습니다. 그렇습니다. 맞아. 자, 부산대학교도 이제 이 줄다리기에서 좀 더 뭔가 힘을 써야 하는 순간.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죠. 특히나 점 가동이 결국에는 문지연, 박지수까지 이어지면서 외곽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. 예. 자 일단 뭐 강민주 선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공은 자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. 자 특히나 정세현 선수 쪽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은소가 이제 반칙 네 개로도 벤치로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세현 선수가 조금 더 좀 정확한 움직임을 가져가줄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부산대학교는 초반에